K-POP 쇼크입니다. 미국 최고 인기 컨트리 가수가 방탄소년단 정국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원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은 지난 7월 28일 트위터에 10,000 Hours를 커버한 영상을 올려 전 세계 실검 순위에 오르는 등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10,000 Hours는 지난 2019년 저스틴 비버와 미국의 컨트리 듀오 댄앤 쉐이가 콜라보한 달콤한 사랑 노래입니다. 댄앤 쉐이는 댄 스마이얼스와 쉐이 무니로 구성된 컨트리 듀오로 지난 2019년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당대 최고의 인기 컨트리 가수입니다. 지난 9월 17일 미국 테네시주 내셔빌에서는 제55회 컨트리 뮤직 어워즈가 열려 CBS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요. 이번 컨트리 뮤직 어워즈에서 댄앤 쉐이는 올해의 듀오상을 수상하고 기자들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방탄소년단 정국이 자신들의 노래를 커버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매우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모두 BTS의 팬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정말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BTS 멤버들은 겸손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처음에 정국이 트위터에 올린 커버 영상을 보고 10,000 Hours의 몇 소절만 커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국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다시 올린 영상을 보니 10,000 Hours 전체를 커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국이 저희 노래 10,000 Hours를 커버해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정국의 커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했어요. BTS처럼 바쁜 스타가 우연히 저희의 노래를 듣고 일부러 스튜디오에 찾아가서 가사 전체를 커버하여 녹음을 한 다음에 SNS에 업로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겐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BTS와 멋진 콜라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최고의 컨트리 스타가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